이번 주에 진행할 강좌 안내입니다. 3년차의 3D, 3D인가요? 3D인가요? 하여튼 엘릭스 150번부터 199번까지입니다. 교재는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ir OTP and Phoenix예요.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뭐 굳이 교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. 그런데 교재 없이도 우리 소스 코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99% 정도는 제가 수업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, 그 책은 이 책입니다. Functional Web Development. 엘릭스와 그리고 OTP와 그리고 피닉스예요. 우리가 피닉스에 대한 기초를 웬만하면은 지금 피닉스 기초가 여기 있죠. 4A의 피닉스 기초 있는데 요 수업을 받고 요걸 들어도 괜찮고 이 수업과 같이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수업 없이 그냥 이것만 먼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피닉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OTP 우리가 OTP 많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OTP라고 하는 것이 엘릭스 생태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엘릭스의 기본적인 문법이 어떠한 것인지 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. 자, 이 수업은 뭐 좋기로는 이 수업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이전에 여기서 다루었던 주제들은 반복해서 다루진 않겠습니다. 그래서 앞부분은 되게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뒷부분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만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. 대략적으로 요 뭐라고 해야 하나 테이블 오브 컨텐츠 보시면은 루트 다 재밌는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있는 소스 코드들은 다 훑어보겠습니다. 여기 이 책의 소스 코드. 이 책의 소스 코드는 검색하시면은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구글링 하시면은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ir 검색을 하시고 이게 버전이 세컨드 버전인가요? 최신 버전입니다. 어쨌거나 최신 버전 여기 있군요. 2018년 1월 달에 출간된 책입니다. 그러니까 회수로 한 2년 가까이 됐군요. 예. 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강의 기간은 일주일.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잖아요.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.